타락한 신의 소멸까지 이 코프룰루 구역에는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잔혹하고 무서운 전쟁의 아픔을 세 종족 모두 체감했지요.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테란 구역에 있는 차우사라, 이 행성은 마사라와 같은 사라계에 속한 곳이었지요. 차우사라 역시 마사라와 마찬가지로 연합의 핵심적인 식민지였습니다. 같은 사라계인 마사라는 황무지 행성으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침체된 식민지였으나 차우사라는 그런 마사라에 비해 크게 번성했던 곳이었지요. 가끔씩 폭동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연합의 중요한 행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우사라의 주민도 연합의 통치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거기에 연합을 전복시키려는 반란 조직인 코랄의 후예가 각 연합 식민지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차우사라도 그 코랄의 후예가 등장한 것이었지요. 2499년 11월 7일 식민지 차우사라 주민들이 반란에 가담하는 것을 두려워한 현지 행정관인 콜린스는 연합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이며 PMA라고 불리는 알파 전대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만약 코랄의 후예가 반란을 유도한다면 군사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 당연했으니 말이죠. 신참사령관인 알파전대 중위가 준비되면 바로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음 날인 2499년 11월 8일에 콜린스의 우려대로 반란이 발생하지요. 코랄의 후예가 몇 달 동안 준비한 반란이 시작되고 연합 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콜린스 행정관은 이 일이 현지 방어군에게 가지 않도록 코랄의 후예를 되도록 빠르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어 했지요. Well, they're on Chaosara now. And I'd like to take care of them without involving the local militia. 포로는 필요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갑자기 난입한 불청객들에 의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Sir, we've got incoming, and I'll be damned if I can identify them.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등장한 외계 생명체 저그의 공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합 소속 케르베로스 부대가 등장하여 이 작전에 직접 개입하죠. Recon squad, Cerberus reporting. We're here to oversee the extermination of these xenomorphs and contain the spread of any hostile infestation on this colony. 외계 생명체와 케르베로스 부대의 등장으로 이들은 성공적으로 코랄의 후예를 차우사라 밖으로 쫓아내지만 아직 차우사라에 남아있는 외계 생명체들이 문제였습니다. 콜린스는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지만 케르베로스 사령관은 자신들은 독자적인 명령 체계에 있다며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죠. 알 수 있는 건 이 외계 생명체들이 연합 기지를 탈출한 높은 등급의 연구 대상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The installation has been compromised, and preliminary scanner sweeps indicate the area is crawling with hostiles. 11월 9일 케르베로스 부대와 알파 전대는 플라늄 기지가 실험 대상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케르베로스 부대원이 직접 연구 대상들이 있는 기지로 투입되기로 하죠. 알파 전대는 그들이 연구소로 들어갈 수 있게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케르베로스 사령관은 주요 생체 인식 스캐너를 통해 기지 내부에 다수의 연합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죠. 콜린스 행정관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What? I'm the only one who has the installation's access codes. How did you override my security clearance? I told you before, Magistrate. 기지 접근 코드는 차우사라 행정관인 자신밖에 모르는 것인데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한 것이죠. 하지만 케르베로스 사령관은 이번에도 콜린스 행정관의 말을 무시하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다행히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과학자들은 무사히 중앙기지로 대피했지요. 하지만 외계 생명체들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The city of Los Andares has fallen under attack by a large force of the creatures. 끔찍한 외계 생명체의 공격으로 차우사라의 로스 앤더러스 시가 함락되었습니다. 연합은 도시를 되찾기 위해 도시 탈환 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지요. 이 작전은 알파전대 장군인 에드먼드 듀크가 직접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알파전대 활약으로 로스 앤더러스 씨는 치열한 전투 끝에 연합의 손에 들어왔지요. 이 틈을 타 콜린스 행정관은 견고한 방어시설과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케르베로스 사령관은 저구 군락지를 공격할 기회가 지금뿐이라고 주장합니다. Our intelligence confirms that the time to strike the xenomorph's primary clusters is now. By whose authority? I am still magistrate of this colony, and I will. 이 주장에 지금까지 자신의 권한을 침범한 케르베로스 사령관에게 분노한 콜린스는 자신이 이 행성의 행정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케르베로스 사령관은 거주지 위기 대처법 제1602조를 들먹이며 콜린스의 권한을 그 자리에서 박탈해 버리고 알파 전대 중위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죠. 알파 전대는 명령대로 계속해서 주 군락지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승리 소식은 절대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Lieutenant. By edict of Confederate High Command, all matters regarding these xenomorphs are under Class 7 seal. Do not speak of the existence of the xenomorphs, or in any way relay the events surrounding their appearance on Chaosara.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orders
result in immediate termination. This conversation never took place. We were never here. 일주일 후 연합은 차우사라에 대한 여행과 통신을 봉쇄시켜 이때 차우사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외부로 발설되지 않도록 했지요. 연합에게 장악당한 언론은 알파전대가 코랄의 후예에게 승리했다는 사실만을 알렸습니다. 아무도 차우사라에 있는 일을 알지 못했고 차우사라에 있는 주민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됐지 몰랐지요. 이 전투가 거대한 전쟁의 전주국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